저는 새로운 미래 이석현 고문입니다. 오늘 강북 을구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자로서 출마 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 을 선거구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오로지 박용진 의원에 대한 증오의 공천을 했습니다. 목함지류를 밟은 국군용사에게 목발경품을 주자고 조롱한 사람은 공천할 수 있고,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변호사는 공천할 수 있어도 오직 박용진 의원만은 절대 안 된다는 보복공천입니다. 당에 쓴소리한 사람은 끝까지 배제하는 민주당은 정의도 공정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대에 대한 배신이며 강북구민을 바지저울이 취급하는 작태입니다. 이 땅에 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박 의원의 고귀한 뜻을 저 이석현이 받들겠습니다. 재작년 지자체 총선 때 송영길 의원을 출마케 하고 이재명 대표는 꽃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야합으로 인하여 민주당은 지자체 총선에 참패하였습니다. 개편할 제가 한 명 살고 다 죽었다 고 통탄하는 SNS 글을 올렸더니 그 후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에는 김대중 정신도 노무현 정신도 없이 두 분의 사진만 걸려 있습니다. 청년 시절 김대중 선생님의 비서를 지낸 저는 민주주의 참정신을 지켜내기 위하여 작년 12월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대표를 도와서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 새로운 미래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유성정당을 같이 만드는 등 국민의힘과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비난하면 국민의힘은 너희는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지 않았냐고 반발합니다. 도덕성이 없는 방탄정당은 폭주정권을 견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에 다닐 때 강북구 도남동과 삼양동에 하숙하면서 청원의 꿈을 키웠습니다. 서울의범때 전두환 보안사에 쫓기면서도 제가 피신한 곳은 강북구였습니다. 저는 육선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치력을 발휘하여 강북구민을 위해서 지역사업을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북횡단선의 경전철을 조기에 착공하고 30년 숙원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해내겠습니다. 강북천에는 복합문화 감성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좌우명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 강북구 을 국회의원 후보 공천자 이석현.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정말 비탄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 몇 번 했다고 해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살육공천을 저렇게 하는 것인가. 이건 있어도 있을 수 없는 너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평생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데 대해서 저는 비분 감기했습니다. 저는 박용진 의원의 평소에 그 정의감과 쓴소리하는 바른말 잘하는 그런 용기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또 공감했습니다. 저 자신도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다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눈 밖에 났던 사람입니다. 저는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세 번이나 공천에 밀리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정말 정의가 없구나,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정의감과 공분으로 해서 아침에 마음이 들끓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당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강북을 출마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심판을 위해서 이 무도한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하고 또 윤석열 폭주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싸워보겠노라고 몸을 던져보겠노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특별 전략 공천을 긴급하게 해서 저를 공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됐습니다.